머리 없는데 가발 쓰고 했어. 아. 아하. 가발을 써. 그러니까 운동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?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, 보통은. 그죠? 살 빠지면 잘 생겨지니까. 근데 그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, 그러니까 그 후에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, 그 하는 동안에 집중하는 거잖아. 가발을 쓴다는 건 훈련을 방해하면서까지, 그렇죠? 트레이닝을 방해하면서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대머리로 운동을 해야 되느냐, 아니면 그러니까 가발을 쓴다. 장점, 운동할 때 집중할 수 있다. 남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. 가발을 안 썼을 때 장점, 운동 머리에 게 안 답답하니까 운동에 조금이라도 그 코어에 힘을 더 줘서 더 무거운 그 중량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. 운동 효과가 좋아진다. 야, 진짜 잔인하다. 마스카 자기가 진짜 가수인 줄 알잖아. 신상맨 강원랜드 재단에 기부합니다. 아니 보세요. 만원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? 두건 수건 들어. 아니 가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안 벗겨져 봐서 모르는 거예요. 벗겨지면 그냥 그 자체로 그 존재감 업이에요. 무슨 가수고 뭐고 그게 아니에요. 연예인병이 아니에요.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목받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. 이건 어떨까? 누가 요정의 가루를 뿌린 듯이 밝게 빛난다고요. 내가 있는 포인트만.